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익산 서바이벌 게임장 게임으로 돌아온 물콤입니다. 이날은 HNK, VFC, MP7A1, 네이비, GBB 라이플 버전을 가지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시총은 HNK 4.6×30mm 소고경 고속탄을 사용하는 PDW 화기이며 각국의 특수부대나 경찰 특수부대에서 사용 중인 화기입니다. VFC 제품답게 외형적으로 실총과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제품이며 가스건 계열 중에서는 유일하게 1:1 사이즈인 제품입니다. 작동성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성능 또한 나름 준수합니다. 스톡을 다음과 같이 펴고 닫을 수 있으며 호흡 조절 또한 이렇게 편하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필드 특성상 이렇게 총알의 궤적을 잘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토 트레이서를 장착하여 게임을 뛰었습니다. 초반 라운드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사하면 베이스로 돌아가 리스폰하며 리스폰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면 패배합니다. 야, 몸쪽으로 뺐어. 리스폰 이후 다시 적들을 찾아 걸어갑니다. 적 리스폰 포인트 소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복도로 진입합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상대 팀이 터치다운에 성공하면서 패배하였습니다. 이런 상대팀이 빠르게 러쉬를 가하여 제압사격을 하면서 천천히 전진합니다. 벤지막! 잡았는데? 아! 리스폰 이후 중앙 교전지로 다시 갑니다. 적팀 후방 공격을 위해 빠르게 뛰어갑니다. 전사였으나 적팀 리스폰 포인트 소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시작 지점이 바뀐 이번 라운드 빠르게 복도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네이트! 중간에. 보통. 이거 안 맞은 거지. 파편이 막아준 거잖아. 파편이 안 맞은 거잖아. 적팀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승리하였습니다. 됐어.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감염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승리 조건은 적을 사살하여 아군하여 한 팀만 남을 때까지 진행되는 모드입니다. 오우씨 맞냐 이게? 레드팀도 전향당했습니다. 이제 블루팀을 잡으러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부드러. 선사. 나왜 나 이거 틱틱 맞은 것 같은데. 모든 블루 팀이 전멸하여 레드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거점에서 적을 기다립니다. 아, 선사. 넣었어! 네? 우연히 죽었냐? 응. 끝났어. 블루팀이 전멸하면서 패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팀원들과 함께 몰려다닙니다. 배출! 후방이 적에게 뚫려 후방을 경계합니다. 잡은 것 같아. 결국 모든 블루팀이 전멸하면서 패배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군대 섬멸전입니다. 팀은 총 4개로 나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팀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군의 소생을 기다립니다. 살려줘. 적과 동시 전사. 다시 아군의 소생을 기다립니다. 모든 적 전멸로 아군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적들끼리 교전하는 소리 듣고 바로 뛰어갑니다. 아, 전사! 아, 뭐야! 아. 빠르게 소생 받고 적들 후방을 치기 위해 반대로 돌아갑니다. 결국 다른 팀이 최종 승리자가 되면서 패배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인질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데테러 진영이며 저희의 승리 조건은 인질을 무사히 밖으로 빼내오는 겁니다. 진입전 필드의 CCTV로 인질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 배치부터 시작. 이제 진입 시작. 인질 예상 위치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진입하다가 아군이 한 명 전사하여 수류탄으로 적들을 위협합니다. 오, 야, 세 개 던진 게 잡히긴 하네. 다른 인질범도 사살당한 상태. 이제 인질만 데려가면 승리합니다. 아, 뭐야? 아니, 야! 야마! 아! 아, 팀킬 해버리네, 저거. 씨. 빨리 보고해야지, 빨리 이거. 보고해야지, 그 레듈라. 레듈라 보고하잖아, 이거. 다음 모드는 VIP 호송입니다. 저는 테러범이며 적들이 지나갈 길목에 숨습니다. 아, A few minutes later.
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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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아. 이후 적팀이 VIP 후송에 성공하면서 패배하였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